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브리튜브입니다. 자, 그럼 이전 영상이어서 일본판 유괴치 뿌니뿌니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년 이벤트 이나즈나 11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맵을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여기는 어디야? 축구 경기장 아니야? 오. 대부와 이나즈나 11 콜라보 개최. 야, 설마 염라대왕이 축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배경음악이 이나즈나 11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뺄롱 시공을 넘어서 불가사의한 곳으로 와버렸던 느낌. 아무래도 이나즈나 11의 세계에 연계된 것 같습니다요. 자, 이 넓은 그라운드를 마음껏 달리자고요. 위숭. 자, 그러면은 여기 이벤트 맵 이름은 풋볼 프론티어 1회전, 풋볼 프론티어 1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플레이를 하지. 너 누구야? 카베야마. 괴물이 나왔어. 나 누군데? 화장실에 갔다 올게. 갔다 와. 이나즈마 오토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들 덕분이라고. 이나즈마 오토시라는 것은 무슨 기술 이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네. 자, 그리고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11명의 플레이어가 경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1번부터 11번까지 스테이지가 있네요. 얘네들은 누구야? 하루나. 오빠는 변해버렸구나. 오빠가 누군데? 조사할 것이 있으면 맡겨줘. 얘는 누구야? 아키. 모두들 주먹밥 다 완성되었어. 모두들 오늘은 상태가 좋은 것 같네.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주먹밥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벤트 맵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장 플레이를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1번, 1번이기 때문에 키퍼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엔도. 야, 이거 배경음악이 재밌다. 여기서도 친구로 만들 수 있나? 친구로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럼 음식도 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5명을 보세요. 전부 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새롭게 얻은 요괴들을 사용해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필살기가, 얘가 그랑이었나? 그랑 빨간 머리가? 얻기가 어려웠었죠? 그랑 갑니다. 유성 블레이드. 오, 데미지 센데? 친구 됐어. 엔도. 자, 엔도 같은 경우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너는 동료라고 같이 축구하자고. 알았어. 자, 그리고 스테이지를 깨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구슬치기 이벤트를 했던 것처럼 적들이 우리한테 덤벼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야, 누군가가 굉장한 기세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엔도 마모르, 문을 지키는 키퍼라고. 모두들 축구하자고. 호, 우리들의 피사의 슛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예전에는 구슬치기였는데요. 여기서는 구슬치기 대신에 축구공을 차서 키퍼를 뚫고 골을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키퍼를 맞추는 건가? 맞추는 거 아니야, 설마? 오케이, 퍼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선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운을 사용한다고? 기운은 뭐야?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위수. 기운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보니까 50이라고 써져 있죠? 이번에는 도깨비 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운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귀찮겠네. 보통은 10개를 쓰지만은 50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연속으로 하지 못하고 10개짜리를 쓰게 되면은 데미지를 조금 주고 50개짜리를 쓰면은 풀파워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50개를 소비하면은 그 강함, 세기가 6배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왼쪽, 보통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10개를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10개를 소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구슬치기랑 뭐 그렇게 다른 건 없죠? 오케이. 아니, 설명은 됐어. 내가 할게. 그렇습니까? 예. 자, 구슬치기처럼 똑같이 한 다음에 저기 있는 키퍼를 공격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슬치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공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자, 해보죠. 오! 공을 이렇게 차는 거네. 오케이. 야, 이게 뭐야. 애니메이션.
골! 퍼펙트. 오케이. 지금 레벨이 낮을 때는 이렇게 한 번만 공격을 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개를 기운을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부르기 쉽게 기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운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오케이, 승리. 아, 이거 좀 하기 어렵겠네. 복잡하겠네. 포인트. 오케이. 아, 승리를 하게 되면은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의 킥 굉장하구나. 좋아, 나도 특훈이라고. 다음엔 지지 않을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엔도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출연을 했는데요. 그럼 또 잡아보도록 하죠. 엔도도 왜 자꾸 등장을 하는 거야? 자, 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59분 17초. 1시간 동안 싸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슬치기를 했던 것처럼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친구 등록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계정을 가지고 친구 등록을 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싸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풀 파워는 지금 못 쓰고 이거는 한번 회복하는데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4분? 5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바로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한번 하니까 끝나버렸는데 한 번에 잡으면 거기서 끝인가 봐요. 옛날에는 5번을 전부 다 했었는데 아닌가? 한번 잡으면 바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골이 나오면은.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상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좋은 거 주나? 일단 두 번 쓰러뜨렸네, 두 번. 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골을 넣으면서 이번 1회전을 진행하는 거인 것 같네요. 나름 새롭네요. 새로워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상은 뭐 그렇게 좋은 거 안 주네. 그 글씨가 너무 작아. 역시 굉장한 슛이었어. 또 드쿤하고 올 테니까 다음은 지지 않을 거야. 너 벌써 두 번이나 졌어.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눌러보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듯이 승리수 왼쪽에 2라고 써있는 것은 지금 두 번 이겼잖아요. 2회 우승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승리수 한 번에 달성해야 되고요. 포인트 50개가 있어야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 가젤이라고 하는 새로운 녀석이 있는데요. 얘는 승리를 30번 이상 해야 되고 포인트를 2500포인트 있어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뭐 다른 것들은 뭐 얻을 만한 게 있나? 아, 이런 것도 있네. 아까 기운 차리게 해주는 기운 드링크라는 아이템도 얻을 수가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과금을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과금하고 싶지 않은데. 갱기 드링크, 기운 드링크라는 아이템들이 있네요. 이나즈마 동전도 있네요. 이나즈마 동전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거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승리 보상. 아, 승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오케이, 승리 보상으로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 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로도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구세주, 구세신, 구세신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친구 등록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네요. 좋을 것도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일반적인 요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또 염라 파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염라대왕이 축구하러 축구장에 온 게 되겠네요. 염라대왕 축구하러 왔어. 자, 왜 이렇게 로딩이 길지? 오케이, 갑니다. 아, 역시 얘네 수비수 아니야? 수비수? 지금 벽으로 막고 있잖아. 수비수야. 염라대왕을 뭐 이길 수는 없지 뭐. 내가 개인기, 염라대왕 개인기 하면은. 아, 그래, 뭐 필살기를 쓰지도 않고 이기네. 그렇지. 자, 이벤트 맵은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해보고요. 제가 새로운 것들 위주로 따로 더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면은 뭐 재미없는 것들도 너무 오래 할 것 같으니까 한두 번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프리티족 파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족에는 뭐 여러가지 새로운 요괴들이 있으니까 써서 해보죠. 각성 후부키라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새롭게 얻은 요괴도 있죠. 이런 요괴들을 써서 해보죠. 근데 지금 파티에 KJ를 넣었더니 배경음악이 바뀌었어, DJ로. 뭔게? 자, 저는
각성이 눈보라를 쓰고 싶은데 지금 쓰기도 전에 잡아버릴 것 같네. 아, 잡아버렸어. 쓰지도 못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스테이지들은 아직 스테이지 난이도가 낮아서 필살기를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뒤쪽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지 플레이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또 등장했나? 오케이. 자, 엔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엔도를 이번에는 염라족 파티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레벨 1 이런 것들이 써있는데요. 맨 위에 써있는 것은 포인트를 올려주는 것, 두 번째는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 세 번째는 공이 날아가는 속도를 올려주는 건데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아까 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친구 등록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10개짜리를 써서 또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어? 잠깐 뭔가 바뀌었어. 그레이트 이상이 되면은 뭐라고 뭐라고? 그레이트 이상이 나오면은 꼴이라고 했나? 못 봤는데 글씨를. 뭔가 여러 개가 생겼네요. 오케이. 염라대왕이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핸드. 설마 막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레이트 이상이 나와야지 골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지금 고토 핸드, 갓 핸드, 신의 손이라는 필살기를 썼기 때문에 저거를 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레이트 이상을 달성해야지 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까다롭네요. 자, 아, 좀 빗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뚫어버렸네. 뚫어버렸어. 그렇지. 근데 염라대왕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나름 신선하네요. 이게 요괴워치 게임을 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 신선하네요. 오케이, 승리! 포인트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주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상으로 기운 음료수, 기운 드링크, 갱기 드링크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네요. 어, 좋네, 좋네. 자, 이거는 뭐야?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엔도가 아니라 엔도 S가 등장을 했습니다. S는 또 뭐야? S는 어떻게 잡어? 어? 진짜의 상대에게는 진심으로 대답해주지. 그것이 예의다. 상대는 아직 할 마음이 많은가 본데요? 자, 이번에는 엔도. 엔도를 쓰러트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엔도 S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수. 오케이. 약간 새로운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엔도 S랑 싸울 때는 요괴들 중에서 요괴 뽑기를 통해서 새롭게 얻은 그 두 번째는 빨강머리 있죠. S랭크의 그란이라는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그 구슬치기에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이거 10개짜리로 이길 수 있겠지? 10개짜리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설마? 자, 이번에도 그레이트 이상이 돼야지 골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 이거 어렵네. 그레이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자, 이거는 이쪽에서 날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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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성공, 성공! 신의 손! 고또 핸드! 자, 뚫어, 뚫어! 그렇지, 골! 아, 근데 데미지가, 야, 데미지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가 올 때 슛! 아, 한 개 빗나갔어, 한 개 빗나갔어. 그렇지, 골! 데미지 570. 야, 이거 한 번에 못 잡을 것도 같아요. 678이나 남았는데 이번에도 그레이트 이상이 나와야지 골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참 까다롭다. 제발! 아, 두 개 빗나갔어, 두 개. 그레이트 안 나오나? 두 개 빗나갔는데? 그렇지! 골! 아, 근데 165밖에 안 들어가. 야, 이거 다섯 번 해도 못 잡을 것 같다. 다섯 번 해도 못 잡잖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 이번에도 가운데로 해야 되나, 이거? 아니다. 잠깐. 아, 이쪽으로 해야 되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 이거 완전 빗나갔어, 완전. 이런. 이야, 이거 못 잡네, 한 번에. 자, 이번에도 그레이트 이상을 해라. 너무 어렵잖아. 슛! 이런.
마르티네스온. 오케이, 골.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잡을 수 있나? 자, 해보죠. 지금 체력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포인트를 그래서 많이 못 쓰니까 과금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너무한다. 자,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카. 참. 이벤트가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네, 이제. 오케이.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예전에 구슬치기를 할 때는 그 횟수가 도깨비 불만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실패를 해도 다시 하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운이라는 것을 써서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잘 해야 되겠네요. 아, 참 까다롭네. 오케이. 자, 일단 엔도 S를 잡았는데요. 보상을 뭘 준다는 거야? 좋은 거를 줄지도 몰라요 라고 했는데 좋은 거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보상이 이게 뭐야? 스페셜 라면 보라색 동전 G. 딱히 좋은 것도 안 주잖아. 진심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은 있구나. 아직 특훈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해. 그렇지만 재밌어졌다고 다음은 지지 않을 거야. 너 벌써 여러 번 졌어. 자, 그래서 이벤트 맵을 조금 진행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벤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맵에서는 첫 번째 1회전에서는 엔도, 그 다음에 가끔가다 엔도 S가 등장을 하는데요. 구슬치기에서 데미지를 잘 주기 위해서는 엔도를 상대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3마리 요괴, 각성 후부키, 아프로티, 후부키라는 3마리 요괴를 사용하면은 엔도라는 요괴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고요. 엔도 S, 가끔가다 등장하는 엔도 S를 상대할 때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각성 그란, 그다음에 그란, 가젤이라는 3마리의 요괴를 사용하면은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슬치기 이벤트에서는 포인트를 올려주는 요괴가 반이라는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포인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요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랭크인 각성 후부키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었었죠. 요괴 뽑기 말고도 10월 9일에서 10월 15일에 진행되는 스코어텍 랭킹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각성 그란이라는 녀석은 이벤트 맵의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벤트 맵을 공략하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각성 후도라는 녀석은 아까 전에 우리가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은 엔도랑 싸우고 엔도를 이기고 나면은 엔도 S가 등장을 했었죠. 그 엔도 S를 이겼을 때 가끔 가다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9일에서 10월 15일 스코어텍 랭킹 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엔도 S 같은 경우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서 지난번에 얻었었죠. 그리고 카제마루라는 녀석은 엔도 S랑 구슬치기 배틀에서 승리 보상으로 얘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S랭크 그라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아프로티라고 하는 녀석은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고엔지 얘도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벤트 맵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키도 같은 경우도 이벤트 맵 요괴 뽑기에서 얻을 수 있고 후도도 요괴 뽑기에서 얻을 수 있고 눈보라 공주랜다 후부키 얘는 그 요괴 뽑기랑 이벤트 맵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반 같은 경우도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었죠. 그 다음에 가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엔도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맵 아까 전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쿠마 이벤트 맵과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 얘는 뭐야? 교장 선생인가? 고조라고 하는 녀석은 이벤트 맵에서 가끔가다 등장하는 레어 요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이라고 하는 얘는 요괴워치 3에서 USA 그 성벽 요괴 이제 백성벽 같은 요괴의 USA 버전 같은 녀석인데요. 얘는 이벤트 맵의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냅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맵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가복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맵에 출연을 하고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번 이벤트 맵에서는 여기 있는 엔도를 열심히 잡은 다음에 엔도 S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엔도 S에서 아까 전에 SS랭크 요괴랑 S랭크 요괴를 보상으로 받는 것밖에는 뭐 별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구슬치기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기운을 다 썼는데요. 아까 전에 기운 아이템을 한 개 얻었었죠.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나오는데 보상으로 받은 것은 아마도 우편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승리 보상 중에 한번 찾아보죠. 아까 한 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자, 승리 보상으로 받은 이거를 한 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사용하면은 50까지 다 차는지 어느 정도 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50이 회복이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10개짜리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게 친구 도움이 필요하겠다. 친구 도움이 있어야지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 울프 레전드. 근데 지금은 엔도 S가 아니고 일반 엔도이기 때문에 뭐 대충 잡아도 되겠죠. 엔도 S가 어떻게 해야 등장하는지 모르겠네. 운인가 운? 근데 공이 4개나 있어. 갑자기 이거 요괴워치 뿌니뿌니하다 축구 게임하는 것 같아 진짜. 자, 일단 보상은 기운 드링크를 주면 좋을 텐데. 기운 음료수. 아, 안 줬어. 자자자, 엔도 S 등장해라. 아,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배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배틀을 할 수 있는데 해보도록 하죠. 그럼 해보죠. 바로 해보죠. 갑니다. 자,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잡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SS랭크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이벤트에서는 어차피 뭐 다음 주 스쿼어택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참 그렇네. 오케이. 골. 야, 나 잘하는데 축구? 잘하죠? 자, 기운 드링크 하나 더 줘. 기운 드링크. 자, 기운 드링크. 아, 포인트가 올라가는 녀석을 파티에 안 넣었네. 이따가 넣어줘야겠다. 아, 기운 드링크는 안 주네요. 이런. 역시 굉장한 쉬셨어. 오케이. 아, S랭크는 등장 안 하네. 자, 이번에도 엔도가 또 출연을 해줬는데요.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플레이를 하고요. 구슬치기 이벤트가 등장을 할 때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체력이 1250. 슬슬 한 번에 잡는 게 어려워지고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가운데로 잘 해야 돼, 가운데로. 그렇지, 성공. 오케이, 울프 레전드. 엔도 불쌍하다. 몇 골을 먹히는 거야 지금. 몇 골 먹히는 거야. 자자, 기운 드링크 좀 주세요. 여섯 골째야 그럼. 6대0. 오케이. 자,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요괴를 넣어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머리인 반을 넣게 되면은 포인트의 50%를 더 받을 수가 있네요. 이거 꽤 괜찮네요. 자, 엔도에스. 오케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다. 엔도에스가 등장을 했는데 체력이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두 번만에 잡을 수 있을까? 두 번만에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도전해보죠. 아, 파티를 조금 바꿀걸. 이런. 야, 이거를 어떻게 체력이 이렇게 많은데 두 번만에 잡아. 5천이 넘잖아. 잠깐. 야! 아, 실패. 아, 이런. 야, 이거를 어떻게... 야, 이거는 다섯 번에도 못 잡을 것 같아. 퍼펙트가 나와야 골이 들어간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렵잖아. 오케이, 유성 블레이드. 야, 빗나갔어. 마인드 핸드. 이게 뭐냐고. 너무 어렵잖아.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해야 되겠네요. 얍. 아, 좀 빗나갔어. 이런.
80. 야, 데미지가 너무 약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이거를 하고 나서 나중부터. 이번에는 못 잡을 것 같네요. 하... 또 막히는 거야? 고스 핸드. 야, 막혔어.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다섯 번째 공격을 하는데 체력을 천도 못 깎았어. 그렇다는 것은 다섯 번을 공격해도 못 잡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 90일 들어갔어요, 90일.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파티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골 한번 넣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자, 염라대왕 같은 요괴들을 파티에 섞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랑, 오케이, 데미지를 올려주고요. 자자자. 야! 유성 블레이드! 그렇지! 퍼펙트! 야, 골이야 이번에 골! 오, 또 핸드! 그렇지, 이게 데미지가 616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는 염라대왕들로 했는데요. 염라대왕의 데미지가 셀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로 해야 되네, 이거는. 얍! 아, 빗나갔어. 아, 빗나갔어. 막혔다. 카. 배드. 아, 그래도 데미지가 높네요. 염라대왕으로 진작에 할걸. 자, 이번에도. 이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렇지. 자, 이번엔 골. 퍼펙트. 아, 이렇게 해야 체력을 아직 반도 못 깎았네. 반도 못 깎았어. 이야, 이거 점점 어려워져, 점점. 이것 봐. 얍! 1개. 아, 1개 실패했어, 1개. 막혔네. 어, 골. 오케이. 자, 염라대왕으로 하는 게 좋네요. 염라대왕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들어가라! 아, 이런. 퍼펙트 안 뜨나? 그레이트. 기운 드링크가 모자라서 더 이상은 못 잡을 것 같네요. 나중에 더 잡도록 하죠. 시간이 24분 있으니까 이따가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두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 어렵다.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 맵에서 스테이지 8에서는 새로운 요괴인 냅다 신발이라는 요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되는 것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괴들이 약해서 그 친구 되는 필살기는 못 쓸 것 같고요. 그냥 음식을 주면서 잡아보도록 하죠. 얘도 꼴대 있네, 꼴대. 오케이, 카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냅다 신발이 왜 이제야 등장을 할까? 그리고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 안 어울려 진짜. 오케이, 공격. 자, 냅다 신발 씨랭크 친구가 되어줘. 친구. 그렇지, 냅다 신발 한 번에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신발 모양이네요 진짜로. 좋아. 멈출 수 없어. 이 기분, 나와 친구가 되자고. 옷 좀 입어, 옷 좀.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 맵 1회전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녀석은 키도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뽑기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친구로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뽑기에서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도 얻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결국은 뭐 보스 같은 건 따로 없네.
오케이. 자, 로이드 가브, 가브키 로이드. 그렇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회전 맵들은 전부 다 플레이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엔도 S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엔도 S를 두 번 정도 공격을 해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배틀을 하려고 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기운을 10 회복하는데 4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1 회복하는데 4분이 걸려요. 1. 이거 진짜 황당하다. 그럼 10 회복하는데 40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20을 회복하는데 1시간 20분이 걸린다는 건데 기다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한 개를 산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나머지 두 번을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10도 아니고 어떻게 4분의 1씩 회복이 돼? 1?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자, 그러면은 다시 도전해보죠. 오케이. 도전해보죠. 자, 이번 것까지 엔도 S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이번 이벤트. 아, 풀파워로 잡을걸. 아니다, 그냥 이걸로 잡는 게 좋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제. 자, 일단 해보죠. 두 번만에 잡을 수 있을까? 얍! 유성 블레이드! 오케이, 일단 성공! 자, 데미지 많이 들어가라. 630, 그렇지. 이번에는 못 잡겠지,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 아, 안 되잖아. 이런. 꽃도 엔드. 막혀버렸어. 300이 넘게 들어가네. 아, 그럼 잘하면은 이번에 잡을 수 있겠다. 잠깐, 야, 이거 마지막에 있는 거 어떻게 피해? 마지막에 있는 거 어떻게 피해? 잠깐. 지금! 아, 잠깐, 다시. 지금! 그렇지. 388. 아, 이거 못 잡는다. 못 잡네. 시공신 염라가 데미지가 그렇게 안 세네요. 오케이. 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 줄까? 400 정도만 들어가 주라, 400. 400? 627,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잡고 나서 요괴를 줘야지. 제발. 아, 빗나갔어. 아, 두 개 다 빗나갔어. 그렇지만 염라 대왕이야. 오케이. 염라 대왕이 세네요, 확실히. 염라 대왕이 세네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SS랭크랑 S랭크 요기를 어떻게 노려. 그쵸? 너무 어렵죠, 이거. 너무한다. 자, 어떤 보상을 줄지. 이게 뭐야. 전혀 보상도 안 주잖아. 자, 제가 중간에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보면서 새로운 요괴들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SS랭크 각성 후도, 그 다음에 카제마루라고 하는 녀석을 엔도 S를 잡다 보면 가끔가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교환하는 곳에서 엔도 S를 쓰러뜨린 횟수에 따라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낮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엔도 S랑 싸워서 다섯 번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카제마루라고 하는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이기게 되면 각성 후도라고 하는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드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도 S를 10번만 쓰러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이 구슬치기를 통해서 새로운 요괴들을 얻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얻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그냥 뭐 숨겨진 스테이지라든가 이벤트 맵을 우선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